비행기 바퀴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자동차 바퀴는 65cm 정도 되는데 비행기 바퀴는 120에서 13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즉 비행기 바퀴는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작아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작은 크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행기 크기에 비하면 비행기 바퀴는 굉장히 작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거리 여객기 중 하나인 보잉 747의 경우 길이가 70m가 넘고 승객과 짐, 연료까지 모두 채웠을 때 무게가 400톤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작은 바퀴가 이 정도의 무게를 견딘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바퀴의 공기압을 나타내는 단위를 PSI라고 합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공기가 많이 들어가 기압이 높다는 뜻입니다. 자동차 바퀴의 경우 30PSI 정도 됩니다. 그런데 비행기 바퀴는 200PSI 이상입니다. 비행기가 착륙하는 순간 비행기 바퀴에 엄청난 힘이 전달됩니다. 이때 바퀴의 모양이 변형되는 것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바퀴의 기압이 높다는 것은 바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밀어낸 힘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밀어내는 힘이 강하다는 것은 외부에서 강한 힘이 전달된다고 해도 형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비행기는 착륙할 때 바퀴의 모양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기압을 높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비행을 할 때 외부 온도는 영하 50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착륙할 때 바퀴에 전달되는 온도는 250도 정도 됩니다. 바퀴 내부에 있는 물질은 이런 온도 변화를 견뎌야 하죠. 그래서 비행기 바퀴는 다른 바퀴와 다르게 안정적이라 온도에 따른 변화가 적은 물질인 질소를 채워넣습니다. 그리고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특수 합성 고무를 사용합니다. 비행기 무게는 바퀴로만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바퀴에 완충장치가 연결되어 있는데 바퀴와 완충장치를 합쳐 랜딩기어라고 합니다. 비행기 앞쪽에 있는 랜딩기어를 노즈기어라고 하며 비행기 중간에 있는 랜딩기어를 메인기어라고 합니다. 완충장치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올레오 쇼크 스트럿입니다. 완충장치 내부에 유압류와 질소가 채워져 있는데 착륙하는 순간 유압류가 먼저 충격을 흡수해주고 이후에 질소가 한 번 더 충격을 흡수해줍니다. 비행기 바퀴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 작지만 비행기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비행기에는 바퀴가 여러 개 달려있어 착륙할 때 발생하는 힘이 분산되기도 하는데 바퀴의 개수는 비행기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잉 747은 18개, 보잉 777은 14개의 바퀴가 있습니다. 비행기 바퀴는 착륙 횟수를 보고 교체합니다. 바퀴를 만들 때 250회 정도 견딜 수 있게 하지만 안전을 위해 이것보다 더 적은 횟수일 때 교체한다고 합니다.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 오늘의 은잡지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